안녕하세요. 주말 나들이로 LA를 다녀왔어요. 일단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곳은 더 그로브라고 아주 유명한 쇼핑센터입니다. 여기 애플 스토어도 사진 찍기 좋다고 해서 사진 찍고, 여긴 라라랜드라는 카페,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파머스 마켓도 있어요. 여기 가면 뭐 시장을 볼 수 있고, 맛집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LA 여행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티 센터, 게티 뮤지엄입니다. 여기는 경치가 미쳤어요. 완전 산 중턱에 있어서 공기도 너무 좋고, 초록초록 되게 나무랑 조경을 잘 해놨더라고요. 정원 같은 것도 있었고, 안에 미술품들도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어서 정말 가볼만 합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으로 밥을 먹으러 왔는데, 와, 여기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한국 음식점, 병원, 상점들이 정말 즐비해 있었어요. 저는 해산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하선생이라고 새로 생긴 요즘 인기가 많은 간장게장과 성게알을 파는 집에 다녀왔는데, 저희는 여기서 성게알밥과 연어장 그리고 게살덮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LA에서 아주 유명한 부촌인 베버리 힐즈예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살기로도 유명하죠. 주택가는 다른 편에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쇼핑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곳이었는데, 각종 명품 샵들과 옷가게 그리고 고급 상점들이 다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꼭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거리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산책 겸 오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모두들 이 길목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사실 이 예쁜 골목길 같은 길이 길지는 않은데 이쪽이 잘 꾸며져 있었고, 이제 요 앞으로 나가면 큰 대로변이 있는데 그쪽으로 뭔가 명품 샵들이 다 즐비해 있습니다. 오셔서 사진 찍고 가세요. 이쪽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큰 대로변인데, 이 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명품 샵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날씨와 이 야자수가 정말 캘리포니아에서 쇼핑하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어서 간 곳은 웨스트필드 센츄리 시티라는 쇼핑몰인데, 이게 베버리힐즈에서 우버 타고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긴 이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옷가게나 상점들이 굉장히 잘 모여있고, 식사하기에도 좋더라고요. 맛집들도 많았어요. 저희는 이날 점심으로 간단하게 연어 볼과 스파이시 튜나 볼을 시켜서 먹었는데 재료들이 엄청 싱싱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LA에서 묵었던 숙소도 추천드려볼게요. 여기 LA 공항이 정말 교통 상황이 안 좋고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데, 저희는 공항에서 5분 떨어진 숙소로 예약을 했더니 전혀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관광지랑은 살짝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도착하고 출발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리무진도 운행해서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